LK99가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LK99가 초전도체 이든 초전도체가 아니든 이것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뒷받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초전도체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K99라는 물질이 상온에서 초전도체성을 띨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연구소나 과학자들이 LK99를 과학적 검증을 위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전도체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런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상온 상압에서 싸게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 비싼 장비인 MRI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관심을 둘만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인 물질을 가리키고, 우리 관심은 MRI같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상온상압에서 초전도체를 이용한다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초전도 현상의 역사부터 살펴보기로 할까요? 절대온도 0K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기체 부피가 의미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데, 절대온도 0K는 -273.15도씨이고 액체 헬륨은 끓는 점이 -269도씨인데 이것을 절대온도로 환산하면 4.15K입니다. 아주 낮은 온도죠. 헬륨 기체는 공기에도 매우 적으므로 액체 헬륨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1913년에는 7K에서 납, 1941년에는 원자번호 41인 니오비움의 질소화합물이 16K에서 초전도체로 발견되었는데, 1911년 오네스가 액체 헬륨을 이용해 4.2K에서 수은의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했고, 이 온도를 전위온도 TC라 부릅니다. 액체 헬륨에 비하면 비교적 값싼 액체 질소는 끓는 점이 77K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온도, 즉 전위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를 고온 초전도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액체 질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반대도 성립합니다. 앞에 설명이 전자석의 원리, 뒤에 설명이 발전기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과 전기력이 통합된 것입니다.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에서 N극으로부터 S극으로 향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자기력선은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리면 저항이 없으므로 전류가 무한히 흐르면서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에 반발하는 자기력선이 발생해 마치 같은 극끼리 반발하듯이 공중에 뜨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데 마치 초전도체와 자석이 끈으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자석과 초전도체 위치를 바꾸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온도뿐만 아니라 초전도체에 대한 압력의 영향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PV는 NRT라는 것이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일기압은 대략 10^5승 파스칼임을 고려할 때 보통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려면 압력이 대략 기가파스칼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 압력이 10^4승 기압, 즉 1만 기압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초전도체를 설명할 때 흔히 사용하는 BCS 이론은 바딘 쿠퍼 슈리퍼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글자로 표현한 것인데, 핵심은 전자의 쿠퍼 사인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므로 전자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그런데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자끼리 쌍을 이루면서 전기 저항이 사라진다는 게 1957년에 제안됩니다. 이걸로 1972년에 노벨상을 타긴 하는데 아직 이론이므로 적절한 설명 가능한 이론이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겠네요. 쿠퍼상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저온에서 이동하는 전자가 근처의 양전하를 끌어당깁니다. 전자의 이동이 전류를 뜻하죠. 물론 전류 방향과는 반대로 약속합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전류는 플러스가 흐르는 것으로 약속했으니까요. 마치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 현재는 서에서 동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동에서 서도 가능한 것처럼 전자의 스핀을 절반은 플러스 2분의 1, 또 다른 절반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서로 쌍을 이룰 수 있겠죠. 전자 스핀은 쉽게 지구의 자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오비탈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을 전자로 생각하면 적절한 비유가 될것 같네요. 지금은 1기압 K 수준의 고온 초전도체를 따지니까 BCS 이론으로 설명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전자에 비해 월등히 큰 양이온이 진동하면서 전자와 서로 끌어당길 때 전자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뒤에 온 전자의 쿠퍼상을 양이온이 다시 끌어당기며 전위 온도 아래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LK99가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LK99가 초전도체이든 초전도체가 아니든 이것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뒷받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 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